2024년 추석 차례상 완벽 가이드. 차례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과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추석 차례상 차리는 법과 차례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과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의 덕을 기리며 차례상 차리는 일인데요. 우리는 평소 추석 차례상에 관한 단어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가끔 학교 시험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한국인의 필수 상식인데요. 하지만 차례상을 차릴 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전통 추석 차례상 차리는 법도 많이 변했는데요. 그래도 알아두어 나쁘지 않을 추석 차례상 차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함께 공감하시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복이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차례상의 기본 원칙이 있죠. 이 차례상 차림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차례상에는 신선한 제철 음식을 사용을 하고 음식을 배치하는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동백서와 어동육서, 차례상을 차릴 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홍동백서로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배치하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동육서로 어류는 동쪽이고 고기류는 서쪽에 배치하는 이 전통적인 원칙을 따르면 차례상을 더 정갈하게 차릴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어 신선한 제철 음식을 사용하고 홍동백서와 어동육서의 원칙을 한번 따라보자라는 겁니다. 차례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과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차례상에 필수로 올리는 과일은 조율잇이라고 해서 대추, 밤, 배, 감 이렇게 순서로 올리면 되는데요. 대추는 자손의 번창과 발전을 기원하고 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을 하며 배는 정결과 순수를 그리고 감은 결실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차례상에 반드시 올릴 음식으로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송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송편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합니다. 다 좋은 말만 들어있죠. 또 이 술 청주죠. 청주. 이 청주는 조상님께 올리는 술로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조상의 복을 기원을 하면서 또 조상복을 잘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올리게 됩니다. 이 나물은 삼색나물을 쓰게 되는데 도라지는 흰색, 시금치는 녹색, 고사리는 갈색 이렇게 나물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물은 자연의 기운을 상징으로 조상님께 자연의 기운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물을 준비할 때는 파, 마늘, 부추 등과 같이 향이 강한 양념을 피하고 들기름과 국간장 등으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례상에 올리기에 적합한 담백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대추, 밤, 배, 감, 송편, 청주, 나물은 각각 번창, 풍요, 청결, 충만, 수확, 감사, 자연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차례상에서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되는 과일뿐만 아니라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님을 기리는 의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털이 있는 과일, 뭐 복숭아도 털이 있습니다만 키 이런 거 털이 있잖아요. 이 청결을 유지하는 차례상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상징으로 차례상에 적합하지 않고요. 전통적으로 복숭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님이 오시지 못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넝쿨과일, 참외나 달래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기운을 연상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넝쿨과일은 땅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한다고 예로부터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털이 있는 과일, 복숭아나 넝쿨과일은 차례상에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차례상에 놓는 과일의 전통적 배치 순서를 좀 알아보면은 이 N쪽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조율 이시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순서로 각 과일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배치입니다. 요약을 하면 대추, 밤, 배, 감, 왼쪽부터 순서대로 한 줄로. 차례상 차리는 순서와 배치 한번 살펴볼까요? 차례상은 일반적으로 다섯 줄, 5열로 구성이 되며 각 열마다 차려지는 음식의 종류와 배치가 다릅니다. 여기서 한마디 드릴 것은 사실은 추석 차례상은요 제사상을 차리듯이 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마다 또 가정마다 이 제사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차리는 풍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 밥, 국, 시접. 이 시접은 수저를 담은 대접입니다. 그 다음에 잔반. 잔반은 술잔과 받침대죠. 이것을 놓고요. 밥은 서쪽에, 국은 동쪽에 둡니다. 두 번째 줄로는 어동육서의 원칙에 따라서 어족은 동쪽에, 고기 육족은 서쪽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생선의 머리는 동쪽에,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둡니다. 세 번째 열에는 탕류를 놓습니다. 육탕, 이 고기탕이죠. 이것은 서쪽, 어탕, 생선탕이죠. 이것은 동쪽에 배치합니다. 네 번째 열은 좌포우예, 우포좌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좌포우예 이 원칙에 따라 좌측 끝에는 포, 건어물이죠. 우측 끝에는 젓갈류를 넣습니다. 삼색나물, 간장, 나박김치 등을 배치합니다. 다섯 번째 열에는 과일을 후식으로 놓는 겁니다. 조율 이시 원칙에 따라서 대추, 밤, 배, 감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과일의 맨 오른쪽 끝에는 탕과 등의 과자류를 놓습니다. 요약을 하면 차례상은 5열로 구성이 되고 각 열마다 음식과 종류의 배치가 다릅니다. 그럼 차례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차례 지내는 순서는 차례상에 음식을 차리고 제사 음식에 차례대로 올린 후 조상님께 절을 하면 됩니다. 절하는 방법은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남녀 공이 두 번씩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례상에는 절을 할 때 이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남자는 왼손이 위쪽으로 가게 포개야 되고 여자는 그 반대로 포개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한다. 남자는 왼손이 이쪽, 여자는 오른손이 이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 차례상 준비 시 이 갈등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명절이면 꼭 찾아오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란 말이야. 특히 추석상 차림과 관련된 갈등은 가족 간의 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며느리와 딸의 역할 문제, 또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 등이 주된 갈등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입장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가족 화합을 위한 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됩니다. 명절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 역할 분담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은 책임감이 생기고 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의사소통이죠. 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절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유연한 태도도 좀 보이는 게 좋아요. 이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적인 감각과 편리함을 고려한 유연한 태도로 이렇게 잘 이끌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도 잘 따라서 합니다. 전통적인 차례상 차림은 꼭 필요한 것만 넣고 관소화하고 가족 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공동으로 준비를 해서 명절 음식을 준비를 혼자 하지 않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역할 분담을 알아, 의사소통하고 유연한 태도로 또 공동 준비를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화합을 도모하라 이 말입니다. 기타 주의사항은 상차림을 할 때는요, 고춧가루와 소금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매번 댓글에 올라온 내용이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합니다. 매운 음식은 피하고 소금은 적절히 사용하며 음식의 간을 맞추면 됩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면 매운 음식은 피하고 소금은 적절히 사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추석상 차리기는 단순한 명절 준비가 아닙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 제공한 가이드를 통해 차례상을 준비하여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방마다 가정마다 차례상 차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소 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